여러분은 마당이나 도로에서 파닥거리는 새를 발견하고 도와줘야 하나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새들이 문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문제에 빠져 있다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새는 탁 트인 곳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 그 새를 잡으셨다면 그건 새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일 거예요. 아니면 새가 너무 어리거나요.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둥지에서 떨어진 걸 거예요. 부리 양쪽 가장자리에 두드러진 부분들과 꼬리의 털을 보면 새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보통 가장 마지막에 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 새끼를 가장 가까운 덤불 가까이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새일지라도 다친 것일 수 있으니 바닥에 두기 전에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새는 여러분을 둥지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다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날지 못하는 것 같은 새를 쫓아가던 중에 갑자기 새가 하늘로 솟아오른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새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친 새라고 해도 잡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깃털이 부러졌거나 날개를 끌거나 작게 총총거리며 땅 위를 날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까마귀는 고양이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새라도 인간의 도움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새나 다른 야생동물을 구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친 새를 그냥 집으로 데려가시는 건 새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은 새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의사와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실 수 있나요? 집에 새를 둘만한 장소가 있나요? 새의 종과 질병,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새가 집에 찾아가게 하는 데는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를 데려갈 사람을 영영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만약 고양이나 개에게 공격당한 것이라면 새는 내장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집으로 데려오는 게 새를 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를 돕기로 결심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따르세요. 새에게 눈에 보이는 부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상인지 검사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새에게 동물의 발톱이나 이빨 자국,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상처나 피가 보이지 않더라도 깃털 사이를 헤치며 꼼꼼히 살펴보세요. 깃털 사이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구멍이나 마른 핏자국 등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항균제로 상처를 닦은 뒤 수의사에게 데려가시면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처를 통해 뼈가 살짝 보인다면 이는 개방골절입니다. 새를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가세요. 새가 당황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파닥거리지 않도록 새를 어두운 상자에 넣어주세요. 수의사에게 데려가셨다면 항생제를 맞아야 할 거예요. 3. 날개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고 멍이나 혹이 있다면 새는 폐쇄골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의사가 올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를 찍어보아야 합니다. 4. 불행히도 사냥꾼들로부터 입은 상처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새는 부상을 입고서도 계속해서 달아납니다. 총알이 부드러운 조직이나 뼈에 걸렸을 수 있고 중금속으로 인해 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총알을 제거할 수 있는 수의사에게 데려가세요. 5. 만일 새가 다리를 뒤로 하고 배를 깐 채로 누워있다면 보통 척추를 다친 경우일 거예요. 이런 부상이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붓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6. 날개나 꼬리에 깃털이 여러 빠져 있다면 이 깃털은 다시 자라나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요. 잠시 동안만 제대로 돌봐주시면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상은 없지만 새가 움직이지 않고 깃털을 치켜든 경우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가 머리를 다친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친 새들은 유리창 근처나 도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에 치였을 수 있죠. 가능한 징후 중 하나는 반쯤 감은 눈인데 특히 한쪽 눈만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눈을 뜨고 있다면 한쪽 눈에 먼저 손전등을 비추고 그 다음 다른 쪽 눈에 비춰서 얼마나 빨리 동공이 작아지는지를 보세요. 만약 속도가 다르다면 그 새는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럴 경우 새를 어두운 곳에 두고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뇌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가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개를 부자연스럽게 돌리거나 뒤로 젖힙니다. 원을 그리며 걷거나 먹이를 먹으려다 음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절뚝거리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부리에서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다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리 안쪽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털이 있습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썩은 음식 혹은 쓰레기통 근처에 산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새를 수의사에게 데려가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고 치료를 시작해 주세요. 어쨌든 초동 검사가 끝나면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친 새를 진료소에 데려가 전문적인 검진을 받게 해주세요. 수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집에서 어떻게 새를 두고 먹이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새를 옮길 땐 아래쪽에 부드러운 수건을 깔고 공기가 잘 통하는 상자를 준비해주세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새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아 상자 안에 넣습니다. 독수리나 올빼미 같은 맹금류라면 특히 조심하세요. 약하고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새를 잡으려고 할 때 여전히 여러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가기 전에 혼자서 음식이나 물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새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는 매우 조심하고 위생에 신경 써주세요. 사람과 새 사이에 옮는 질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새가 아프다면 조심하세요. 새를 보관하는 상자나 새장을 가능한 한 자주 청소하세요. 배설물이 마르거나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하세요. 습식 청소에 소독약을 사용하되 청소하는 동안 새를 화학 용액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중독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를 위해 별도의 접시와 그릇을 사용하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의 접시와 분리해서 씻으세요. 새를 자녀나 반려동물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새를 격리하세요. 새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집에서 새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음식을 새에게 주지 마세요. 빵, 우유, 설탕, 소금, 버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입으로 먹이를 먹이지 말고 음식을 씹어서 주지 마세요. 새장 근처에 서 있지 마세요. 새가 겁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세요. 잘못하면 새가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에 보관할 경우 충분한 공기와 빛이 있는지 확인하되 구멍이 새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지 확인해주세요. 새장을 사용할 경우 새가 먹이와 물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어둡고 촘촘한 천으로 덮지 마세요. 새가 집에서 날지 못하게 하세요. 유리잔에 부딪히거나 가구 뒤에 떨어져 더 많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의 상태가 좋아지면 수의사에게 새를 내보내도 될지 물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다시는 야생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주어진 사료를 먹는 데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새를 반년 이상 데리고 있었다면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스스로 날아 음식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춥다면 절대로 새를 겨울에 내보내지 마세요. 따뜻한 집에서 지낸 새는 겨울 깃털이 자라지 않아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행운을 빌어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